2020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제인스 리 워싱턴 주지사의 후원 행사에 한인생활상담소 김주미 소장이 참석해 주지사와 한인사회에 관해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지사는 한인생활상담소의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들의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머큐티오 시의원에 재도전하는 제임스 유도 참석했는데 인슬리 주지사는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함과 동시에 워싱턴 내 비영리단체들과 더 많은 만남의 기회를 갖기를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